자, 이제 도함수, 나중에 이제 미분계수라고도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이제 1장부터 이제 학습을 해볼게요. 본격적으로. 자, 이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러분들 극한은 우리가 어디서 잠깐 다뤘었냐면, 기초수학 수열의 극한에서 잠깐 다뤘었죠? 자, 더 정확한 이제 극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자, 일단 극한의 정의는, 자, 그래프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곡선이 이렇게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어떤 곡선이 이제 함수의 극한이니까 함수를 이제 의미하는 하나의 곡선을 한번 쌤이 여기다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자, 우리는 이 함수 기준으로 이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x 값이 예를 들어 여기가 x는 a야. 그죠? x는 a야. 그럼 이제 A에서 취하는 뭐가 있을 거냐면 함수값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함수값이 FA라고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지? 참고로. 괜찮죠? 여기까지? 자, 근데 이제 우리는 함수값, 정확한 그 A에서가 아니고 뭘 하고 싶은 거냐면 A 기준으로 가까이 보내고 싶은 거야. 왼쪽 혹은 오른쪽에서. 그죠? 왼쪽 혹은 오른쪽에서 X를 A로 가까이 보내고 싶은 거라고. 이렇게. 는 A, 등호가 아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행위를 우리는 A로 가까이 보낸다 해가지고 등호가 아니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을 해요. X를 A로 보낼 것이다 라는 수학적인 의미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화살표로 표현을 했다라는 건. 자, 그러면 X를 A로 보냈을 때 이제 뭐를 따라갈 거냐면 이 FX를 따라가 볼 거야. 그냥 X축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X를 A로 보내긴 할 건데 뭐를 따라간다? 이 함수를 따라간다. 해서 이제 함수를 따라서 X를 A로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런 식으로 함수를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겠지. 한없이, 그죠? 가까이. 자, 그랬을 때 이 Y값은 점점 어디로 가까이 가냐면 FA라는 값으로 가까이 가죠. 자, 물론 이제 이 그림에서는 FA로 가까이 가지만 아닐 수도 있어. 참고로. 이제 그런 경우 다 얘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이 값을 쌤이 예를 들어서 뭐 B라고 얘기를 잠깐 해볼까? 이렇게? B라고? 어떤? 자, 이러한 관계를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자, 이제 기호부터 설명을 할게요. 리미트. 초록색으로. 자, 리미트. 그래서 이제 우리는 X를 어디로 보낸다? A로 보낸다. 그 의미를 리미트라는 L, I, M 이제 이 세 알파벳 쓰고요. 밑에다가 X를 기준으로 어디로 보낼 건지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일단은 수학의 기호는 완성이야. 명령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그냥 X축을 따라가는 게 아니지. 쌤 아까 뭐라 그랬어? 이 FX를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그래서 따라갈 함수를 이 기호 뒤에다가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기호 자체, 수학적인 의미가 뭐라고? 이 fx를 따라서 x를 어디로 보내자? a로 가까이 보내자. 라는 이제 극한의 의미가 포함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한없이 어디에 가까이 가면 어떤 특정한 수령값 b에 가까이 가면 우리는 이 fx가 x를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낼 때 b로 수렴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여기서 이 화살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X를, 이 화살표의 의미는 A로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 라고 얘기를 했죠? 한없이 가까이 보낸다. 가까이. 자, 이 의미는 절대 뭐가 될 수 없다라는 거냐면, X는요, 절대 A가 있지? 될 수 없다라는 의미랑 같아요. 가깝다라 그랬지? 절대 X가 A라고는 얘기 안 했잖아요. 그지? 그래서 X를 A로 가까이 보낸다라는 의미는 동시에 어떤 의미도 같냐면 절대 X는 A가 될 수 없다라는 의미와도 같다라는 거지. 아시겠죠? 그리고 요 B도 어떻게 보면 B와 가까운 수령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가까이 가서 거의 B와 동일하게 볼 수 있으니 이 말을 생략을 하는 것뿐이야. 아시겠죠? 무슨 소리인지? B와 가까운 수다.
근데 이제 너무 그 차이가 이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작다 보니까 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수렴값을. 아시겠죠? 그래서 우린 수식으로 이렇게 쓴다.